부산 지역 유료도로는 총 8곳. 전국에서 유료도로가 가장 많습니다. 거가대교, 강안대교, 부산항대교, 을숙도대교 등 교량 4곳과 백양, 수정산, 산성, 천마터널 등 터널 4곳입니다. 이곳 유료도로는 하루 39만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부산과 경남이 공동 운영하는 거가대교를 제외한 7곳의 유료도로를 연속으로 통행하면 두 번째 유료도로부터 차종 구분 없이 200원씩 요금을 할인받게 됩니다. 가령 해운대에서 녹산산업단지로 승용 차량으로 이동하면 강안대교와 부산항대교를 거쳐 천마터널을 통과해 을숙도대교까지 연속으로 이용할 경우 요금 5,2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되지만 유료도로 연속 통행 할인 제도가 시행되면 4,600원의 통행료를 내게 됩니다. 시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시는 먼저 부산항대교와 천마터널 간 시범 운영을 거쳐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유료도로 통행 연속 통행 할인 제도의 시행으로 연평균 50억 원 상당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유료도로 운영사와 부산시 간의 자금 재조달 협의를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연속 통행 할인 제도가 코로나19와 물가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간선 급행버스 체계 도입 등 교통체계도 스마트하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